오늘은 열무 된장 덮밥 소스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비비고라 샀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거니까, 리뷰니까. 그래서, 뜨거운 밥에 넣으면 되겠죠? 와,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네요. 비주얼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훑어먹기. 네. 비주얼은 대충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요거는 된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좋아하거든요. 무 저거죠? 괜찮죠? 비주얼이? 그럴싸해요? 맛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공포증이 있어요.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고기 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달달하니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술 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술 있잖아요. 포도주 같은 맛이 나는데. 너무 애매하다. 이거 시장에 팔면 진짜 적어야겠어요. 하나도 안 팔릴 것 같아요. 이 묵은지가나 뭐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렇다고 해서 고기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된장 맛이 뚜렷하게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맛이 나고, 실망스럽네요. 근데 이런 것도 영상에 찍어야 되죠. 맨날 이제 제가 맛있는 것만 방송하면 사실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맛있는 것만 찍고 싶어. 알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편하죠? 제가 맛있는 것만 찍고 싶은데 콘텐츠가 없어요. 아쉽게 그러죠. 한계예요. 먹는 제품 같은 게 생각보다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버섯은 좀 씹히네요. 그냥 맛이 강하지 않다다 보니까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알기 쉽게 카레보다도 맛이 하나도 없어요. 된장인데 된장 맛이 안 나니까. 이렇게 만들기도 힘든데 이렇게 맛없게 만들었네요. 급하게 만드셨나? 비비고가 음식을 잘하는데 다음번에는 풀무원을 좀 사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회사 이렇게 하나씩 사는 거죠. 너무 실망이다. 그러니까 안 팔면 안 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차라리 저라면 참치를 넣었을 것 같아요. 참치에다가
김치를 넣고, 그렇죠? 차라리 만들면 이런 맛은 안 나는데, 김치, 그러니까 김치찌개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진짜 너무했다. 이제 이거 안 팔려서 역사적인 제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린 이제 자료 역사로 남는 거죠. 이렇게 맛없는 제품이 비비고에 있었다. 근데 되게 웃긴 점은 실패가 있어야지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성공만 이렇게 바라는데 실패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투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곳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좋은 기획 의도였을 텐데 말아먹었네요. 그럴 수 있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제품 하나가 몇 억일 수 있죠? 잘못 만들어서, 그죠? 몇 억 손실 날 수 있는데, 다 경험이죠. 이걸 만약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한번 먹여봤다면, 아, 선생님 이거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프로슈머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